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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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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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울리는데? 한번 찾아보고 올게. 어? 아니, 아니, 뭘 찾아? 울린다고 했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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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물이 들어간 게 확실해요? 응. 아니, 아니, 아니. 뭐가 들어왔겠냐? 지방이 들어왔겠냐? 아니, 나 최근에 나도 그런 증상 때문에 병원 아니야, 샤워하다가 들어간 느낌이 딱 들었어. 그래가지고 빠지겠지 했는데 운전해서 오는데 계속 오늘 좀 커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인데 저요? 그런가? 이번 주는 그 주간. 아 근데 오빠가 너무 빠지셨어요. 나 좀 빠졌지. 네. 어제 또 술을 좀 많이 마셨죠. 위스키 온더락으로 좀 달렸습니다. 오, 비싼 거 마셨네. 아 근데 저 뒤에 저거 이제는 팬분들이 사이즈랑 위치를 정확히 아셔가지고 너무 잘 보이네. 너무 잘 보이게. 아 현수막도 만들어주신 거예요? 네. 대박. 아 유리 사이즈를? 유리 사이즈가 완벽하게 어디에 걸어놔야지 되는 것까지 잘 알아. 지금 되게 잘 실측을 보이네. 하셨나? 전 당연히 제작진분들이 하신 줄 알았어요.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조금 그래도 옆에 잘 딱 맞진 않네요. 1978이 더 눈에 띄는데요. 응? 1978. 왜 저때 사람 태어났었냐고? 저때 태어난 사람이 아직 살아있네. 우리 대화가 잘 안 되는데? 귀가 멍멍해가지고. 진짜요? 내가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소리 안 질렀지? 응. 갔다 올게. 있어? 면봉 있어요? 아니 면봉이 없지 않냐? 여기? 아아아아 아니 휴지를 말아가지고 아 그 짓을 내가 차에서 계속 했어. 했는데 안 돼요? 응. 여러분 귀도 늙은 게 아니라 샤워하다가 귀에 물 들어왔습니다. 생일이라서 샤워를 좀 더 오래 했거든요. 아 기분 좋으셨구나. 어? 기분이 좋으셨구나. 오늘 좀 뜨끈하더라고. 신생아 때 샤워한 것처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분 좋아가지고 노래하면서 생일날은 아무래도 그거처럼 면봉 달라니까 실로폰 채를 줘? 어, 비슷하다 모양 대형 귓구멍 이렇게 넓어 보이냐? 찾았어 찾았어 이게 진짜 있네 어? 오, 오 나이스 고맙다. 어디서 와야되냐? 저기 주조실에 감독님들 역시 없는 게 없고 대박 추할 수 있으니까 나왔다 오겠습니다 새 거 맞네 근데 파면 괜찮나? 아 이렇게 면봉을 아. 하면 괜찮아져요? 아니 이제 물이 스며들면은 아, 괜찮을 수도 있지만 아 어디 아프신 건 아니고 샤워하시다가 물이 많이 들어가셨대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어쩔 수 없는 그 소나기에 힘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늙어서 그렇다 말씀해주시네요. 오늘 생신이셔가지고 기분이 좋으셨대요. 샤워를 오래 하셨대요. 네. 아 내가 1978 저거 보는 이유로 생일이라고 못하겠다. 생신이라고 할게요. 와 그럼 88 올림픽 때 다 기억나시겠다. 10살 전 10살 때가 2002년도였거든요. 근데 기억나요. 아. 월드컵이. 모르겠다. 작가님은. 어? 그렇네. 02년생 아니세요? 00. 아 00. 기억이 안 나네.
아, 86 아시안 게임도 기억하신다고요? 아, 86 아시안 게임 어디서 했어요? 서울. 서울에서 했어요? 아. 나는 기억나는 것 같아. 나는 잠깐이 어제 같은 거 아니에요? 나 목마 타고 거기 갔었어. 어, 진짜요? 아, 아시안 게임 하고 올림픽도 바로 했구나. 혹시 더 막혔어. 어떡해. 아예 안 들려, 이쪽 귀가. 미안. 맨몸을 다 싸들고 나갔어. 두 개 모자란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거냐는. 실시간으로 물 빼고 계십니다. 근데 물 들어온 게 맞겠지? 아, 그거? 진공 청소기요? 여러분 아무래도 생일자입니다. 아 헤어 드라이어. 어. 아 드라이로 말리라고요? 아, 어 저기 핸드 드라이어 이렇게 대공해. 아 조약돌 데워서 데우면은 국 조약돌을 데워서 귓구멍에 대면 물이 나온다고. 누굴 바보로 하십니까? 아 왜요? 소금 쳐서 삼투압 현상이라고 하지? 막 이런. 다 받아주신. 아 진짜로 빠져요? 어 죄송합니다. 제가 예. 아 근데 그게 무슨 원리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물이 끓나? 내 가슴이 뜨거웠어. 귀에 물 빼기 대 이빨 사이 진미채 빼기 뭐가 더 어렵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TMI인데 라미를 해가지고 안 낍니다. 아 이제 슬슬 롯데 다이어트 할 때 되지 않았냐. 아 사실 한 달 전쯤 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을 때 또 승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안 됐는데 다시 또 지금 몇 연패야? 지금 5연패인가? 지금 할걸. 꼭 제가 할 때는 좀 잘 이겨요. 아 찐팬구역 감사합니다. 맞아요. 거기서 좀 야구 팬분들이 좀 재밌게 봐주셔서 어 온다. 과연 그는 물이 과연. 빠졌을까요? 안 들려. 어떡해. 한쪽으로만 얘기했는데? 이쪽이에요? 응. 근데 병원 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신생아 때도 이랬겠지? 아니. 씻겨주다가? 하지만 말 못하는 신생아. 아. 지금 그, 가서 드라이어로 어... 말려봐야겠다. 아, 어, 맞아.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물 먹은 하마라는데. 오, 더 하면 피 날 것 같아. 어떡해? 내가 소리 지르면 이렇게 해줘. 네. 오늘 녹음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배성재 10!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 생일이라 신났구나 정도로. 네, 병원 안 가셔도 돼요? 응? 병원 뭐 병원은 마르겠지. 또 수영 그 열고 계세요? 수영 준 선수 출신이라 귀에 이렇게 물 들어서 막힌 게 허구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 치고 지금 조금 쫄리신 것 같은. 아아아아아아아 안녕하세요. 어, 딱 가야겠다. 네, 오프닝부터 가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프닝. 수십만 번 들어온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귀 막고도 합니다. 하여튼.
10보. 더워서 먹으려다 오히려 열받았다. 만원 넘는 게 기본인 빙수값. 빙수값이 의뢰. 입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18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잇지의 아이씨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더워서 먹으려다 오히려 열받았다. 만원 넘는 게 기본인 빙수값. 빙수값이 왜 이래? 였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름 대표 음식 하면 역시 빙수 아니겠습니까? 벌써부터 이제 빙수가 출시돼서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빙수를 판매하는 커피숍들 일단 가보면 팥빙수가 7,000원부터 그리고 애플 망고빙수가 12,000원, 14,000원 정도 되고요. 팥이나 이제 과일 같은 재료들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호텔 빙수는 얼마씩 할까요? 요즘은 상상도 안 돼요. 저 한 번도 호텔 빙수 안 먹어봤는데 아무튼 잠실 쪽 높은 빌딩에서 파는 애플 망고빙수가 13만원 한다 그러고 남산 아래쪽에 있는 호텔 애플 망고빙수도 102,000원이라고 합니다. 우와. 아무튼 빙수는 정말 특별할 때 먹는 그런 음식일 것 같긴 합니다. 13만원. 와, 이거 진짜 메뉴판 잘못 본 줄 알겠네요. 그죠? 잘못 보고 시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13,000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 어쨌든 토요일은 먹는 얘기를 실컷 하는 먹드컵 날이라 먹는 얘기로 한번 시작해봤고요. 오늘은 일주어터님과 먹는 얘기를 실컷 하는 먹방 월드컵 날입니다. 오직 음식으로만 치열하게 토론하니까요. 맛잘알들의 딥한 음식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땡카우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지지그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다 볼 수 있습니다. 편하게 참견해주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경이 핑크색이야 이렇게. 저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기 LED. 시작하겠습니다. 공신력은 없지만 먹부심은 있다. 설득을 하다 보면 군침이 돈다. 맛잘알 두 남녀가 재미로 펼치는 자강두둔 월드컵. 월간 먹방 월드컵. 먹방 월드컵을 함께 할 분입니다. 먹는 데 진심이지만 다이어트도 진심인 분 일주어터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성재 텐의 진심인 일주어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네. 아, 다이어트 주간에는 약속도 안 잡을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한다는데. 아, 맞습니다. 혹시 먹드컵 하는 날이 다이어트 주간에 걸릴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고 보니 없네요. 없어요? 네네. 다행이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이거 하면 좀 배고파져요. 그렇죠. 네. 저도 이거 하는 날은 유독 이제 밤에 뭔가 먹게 되거든요. 배고픈 상태, 지금 공복 상태인가요? 아니요. 샤브샤브 먹고 왔어요. 국물까지 다 먹었죠? 아, 예. 칼국수까지 먹었는데. 아, 그렇군요. 예. 왠지 그 느낌이어가지고. 하지만 죽은 참았어요. 그걸 참았다니. 대단한 절제력인데요. 예. 자, 아무튼 다이어트 중에 이제 회식 같은 게 잡힐 때가 제일 짜증나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런 회식이나 약속 가서 못 먹는 장면을 촬영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오히려? 네, 뭔가 더 공감이 되시나 봐요. 컨텐츠가 되는구나. 맞아요. 좀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저는 뭐 회식하면은 그냥 앞뒤로 일단 좀 준비를 해서 앞뒤로는 좀 그래도 다이어트식을 좀 더 챙겨 먹고 그날은 제대로 폭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네. 맞아요. 저도 회식 때 한 번 뵀는데 폭주 잘 하시더라고요. 그날 진행은 안 하시고 고기만 먹던데. 아, 왜? 전 진행 안 해요, 원래. 아니, 그리고 예. 아까 뭐 빙수 13만원 놀라셨는데 네네. 그때 되게 비싼 고기 드셨잖아요. 아, 그쵸. 고기에는 돈을 안 아끼시는 회식과 스타일이세요? 고기에는 아끼지 않습니다. 아, 엔겔 지수가 굉장히 높은 인간이에요. 아, 근데 그 요즘에는 잘 찾아보니까 제로당. 아. 뭐 이런 제로 슈가 아이스크림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어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제가 어제 두통을 먹었습니다. 진짜 제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진짜 맛있죠. 아니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이 미래 음식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그 약간 당이 적은 아이스크림이랑 뭐 과자 이런 것들이 맞아요. 처음 보는 브랜드에서 나왔었는데 이제는 웬만한 대기업에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아예 제로로 나와서. 예.
진짜 제로인가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화학물질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게 예. 그렇게 몸에 좋지 않대요. 노화를 좀 촉진시킨다고. 아, 노화를? 예. 오늘따라 제가 좀 늙어보이는. 아, 근데 진짜 살이 빠지셨어요. 아, 좀 빠졌어요. 응. 제로 아이스크림 두 통 먹었는데 빠졌습니다. 역시 제로가 맞구만. 자, 아무튼 그렇고, 루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뭐 노화 이거는 아,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다 그래가지고, 예, 저는 뭐 시간에 따라 늙죠. 예. 자, 7092님, 주연님, 정엽님 라디오에서는 춤도 추시더라고요. 혹시 베텐에서도 추실 수 있나요? 아니. 왜 거기서만 하고 여긴 안, 아니, 차별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네. 여기 이제 베텐 청취자분들은 딱히 제가 춤추는 걸 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래도. 이제 이분들을 성향이 알겠어요. 이분들이 그런 걸 뭐 원하고 원치 않고를 떠나서. 아니지. 딴 데서 했는데 왜 여기서 나네? 아, 이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아, 뭐, 제가 춤추는 것보다 지영님이 한번 춤출 게 낫지 않나요, 여러분? 왜 내 수차별해? 막 이러면서.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시지 않을 거? 해달라고? 뭐 추셨어요? 아, 이거 슈퍼샤이라고. 아니, 이게 슈퍼샤이가 팔을 많이 흔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슈퍼샤이를 일주일 동안 추면 팔 둘레가 줄어들까. 이런 컨텐츠를 했었는데, 정혜보라버니님이 좀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슈퍼마켓 샤이라고 하신 분. 너 나와. 슈퍼샤이 뭐라고? 그래요. 슈퍼샤이 다이어트가 된다? 네네, 근데 진짜로 다이어트가 좀 됐었어요. 그 춤이 굉장히 네. 가격해서. 뭐 원하시면 쳐드리는데 내가 봤을 때 안 원하실 것 같아요. 슈퍼마트 사이라고 하시면 있고. 봐봐, 이럴 줄 알았어. 예. 이럴 줄 알았어. 슈퍼샤이. 이렇게 놀리는 거 재밌어가지고. 거의 뭐 춤 안 보실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 원하시면 뭐 오늘 생신이시니까 충무로라도 뭐 어떻게 쳐볼까요? 어? 축하 공연? 아니, 원하세요? 예? 대신 눈 뜨고 봐야 돼. 어, 그럼요. 제가 가장 애정하는 일주어터인데. 아, 진짜로? 아, 진짜요? 예. 근데 나 너무 어제도 술 드셨다면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에? 잠깐만. 아, MR 있습니까? 아, MR. 아니요. MR이면 불러야 되잖아. 아니, 그건 좀 그렇고. 그러면. AR로 해요, MR로 해요? 에? AR이요. AR이요? 예, 예. 그, 슈퍼샤이 처음 틀어주시면. 오늘. 성재오라버니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충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 원래 이런 거 잘 안 시키는데 왜 일주어터한테 시키게 되지? 자, 보겠습니다. 자. 뭐야? 제가 지금 귀가 잘 안 들려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 진짜 잘 쳐 근데. 모습으로만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세요. 끝까지 봐. 간다. 간다고. 아직까지 보라고! 오우, 오우, 오우. 슈퍼샤이. 슈퍼샤이. 내려가서 잘 추려고? 야, 장난. 생신 축하드립니다! 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 진짜 웃기네. 슈퍼샤이를 도스체조처럼 해요. 이게 도스체조. 아, 예. 앞에서 10원 보여주면 여군 장교 같지. 아, 리틀 조이라는 것처럼 있고. 아, 진짜 웃기다. 아, 도스체조 진짜. 야, 전투샤이. 전투샤이. 아, 예, 야,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야, 근손실 세게 오겠는데. 성재오라버니 생신을 충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고 색깔 먹고 자 보고 저희끼리는 보고 왔다고. 네. 보시면 유튜브 참고하세요. 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야 제가 오늘 녹음 기준으로 생일인데 일주어터님이 또 이렇게 생일 축하 분무를 미리 보는 회가변이었어요. 예. 고소당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어디 죄송합니다. 어느 쪽에서 고소장이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분쟁 중이기 때문에 혹시 오빠가 예. 하실 계획 있으시죠? 저는 없습니다. 저는 아니, 다행입니다. 제가 철저히 막아드리겠습니다. 예. 자 최근 러브 FM 그대의 밤 정엽입니다. 고정출연을 시작하셔가지고 가끔 이제 녹음 끝나고 이렇게 지나가실 때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베텐 식구들이랑 또 인사하는 것도 보고 그러는데 혹시 하면 안 되나요? 뭘요? 인사요? 예. 아 좋죠. 아 그래요? 네 저희는 그 이렇게 가족들끼리 화합하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예. 또 베텐 덕분에 또 이 네. 라디오로 간 거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 덕분이 아니라 때문 아니에요, 혹시? 덕분이죠, 덕분. 두 개를 해야 되네. 예.
자, 매주 이 시간은 음식 관련 주제로 베테만의 먹방 랭킹을 정해보는 시간. 음식의 진심인 저희 둘이 아무 말 토론을 하면서 1등을 정해보려고 합니다. 원하는 음식 관련 월드컵 주제가 있으시면 베테 홈페이지 먹방 월드컵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물로 갈비 식사 이용권을 보내드립니다. 자, 먹방 월드컵. 자, 어떻게 숨 고르는 동안 제가 할까요? 아니, 네? 알고 계셨어요? 네? 회원님, 지금 나 긴장돼가지고 숨이 아니, 차가지고 아주. 지금 골대녀 그 예. 스윙카 주장인데 아, 예. 제가 또 선수 보호를 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 역시 다르다.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좀 읽어드릴까요? 아, 감사합니다. 예. 자, 먹방 월드컵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가장 끊기 힘든 음식 월드컵입니다. 기간은 딱 반년이고 6개월간 이제 끊기로 상상을 해볼 거고요. 후보군에 올라온 음식 8개 중에 가장 끊기 힘든 음식 단 하나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후보 발표해 주시죠. 가도 될까요? 네. 여러분, 골키퍼가 잘 안 뛴다는 거는 편견이에요. 풋살의 골키퍼는 죽어납니다. 근데 골대는 풋살이 아니에요. 일주 좋다가 몸을 날릴 때마다 가슴이 아파. 가장 끊기 힘든 음식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번. 고기. 소고기, 삼겹살, 닭고기 등. 후보 2번. 술. 후보 3번. 탄산음료. 후보 4번. 빵. 토스트, 도넛, 베이글 등입니다. 아... 다음 B조입니다. 후보 5번. 군것질. 과자류죠. 후보 6번. 커피. 후보 7번. 면. 라면, 칼국수, 파스타 등. 후보 8번. 떡. 떡볶이, 떡국 등. 아, 아니 너무 어려워. 이런 주제는 사실 저희가 즐겨하는 주제 아니에요. 정말 버려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건 만 이건 좀 다른 얘기네요. 그렇죠. 보통은 저희가 이제 음식 월드컵 하면 항상 뭔가 대화합입니다. 맞아요, 축제장.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죠. 결국은 하나가 우승을 하고 모두가 이제 기립박수를 보내주게 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지만 그렇죠. 이게 오늘은 제일 좋네. 아. 이건데. 오늘은 뭔가 버릴 거를 골라야 되는 거니까 끊어내야 되는 것들이니까 예, 아, 그게 좀 아쉽습니다. 자, 일조터님은 원푸드 다이어트를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할 때마다 뭔가 다른 음식을 사실상 중단하는 거니까 그게 힘들지 않나요? 아,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일주일밖에 안 해서 일주일은 좀 참을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일주일 다이어트 시작하는 전날까지 먹기 때문에 그 기억으로 한 이틀을 살고 아, 준비 기간이 있구나. 네, 또 수요일에는 아, 반 왔다 참고 이러면 또 금방 가거든요. 근데 6개월은 아,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이 일주어터라는 타이틀 자체가 딱 일주일 정도면 사람이 뭐든지 할만하거든요. 맞아요. 예. 자, 어쨌든 이 후보들 중에서 제일 좀 장기간 끊어본 경험이 있는 게 뭐예요? 그래도 저는 빵을 좀 장기간 끊어본 것 같고 요즘은 좀 군것질을 안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오라버니 그거 알죠? 살찐 사람들은 생각보다 군것질을 안 합니다. 이게 그 살 잘 안 찌는 인간들 있잖아요. 네네. 뭘 먹어도 안 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과자 카착카착 하면서 너는 군것질만 안 하면 빠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예 그러면 이제 턱 돌리고 싶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밥을 잘 안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예. 밥을 잘 먹는데 과자 카삭카삭 먹는 사람들이 꼭 밥을 안 먹고 예, 저희는 뭐든지 균형 있게 챙겨 먹거든요. 그렇죠. 균형 있게 챙겨 먹는데 한 1.2배 정도 더 먹을 뿐이에요. 아마 예. 그게 아이스크림 두통이잖아요. 어제 그렇죠. 그거 좀 복잡했지만 판단지를 저희는 고려하고 아 맞죠. 항상 그 열량을 고려해가지고 항상 조금 더 먹는 느낌 푸짐하게 살은 쪘지만 오래 살고 싶거든요. 그럼요. 네. 예. 자, 그러면 가장 끊기 힘든 음식 월드컵 A조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후보는 뭔가요? 네, 후보 1번 고기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등 다양한 종류의 고기들이 있습니다. 찬성 의원으로는요. 네네. 단백질 보충으로 콩이나 곤충을 드시겠어요? 한우, 육회를 드시겠어요? 극단적이야. 두 분은 무조건 고기를 지지할 겁니다. 특히 양떼 목장을 박살내고 카타르에서 귀국한 베디의 굳건한 고기 지지를 믿습니다. 고기는 단백질과 지방으로 이루어진 필수 영양소입니다. 고기는 안 먹으면 힘을 못 써요. 라는 찬성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반대 의견으로는요. 요새는 콩고기도 있어서요. 6개월 정도는 대체품으로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고기만 끊어도 제 식비를 한참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후보군 중에 제일 비싸요. 맞는 말이네요. 기름기 많은 고기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게 성인병에도 위험합니다. 잠시 절에 들어가 있으면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종교적인 이야기까지 다양한 아니, 의견들이 있었어요. 절에 들어가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네. 빵도 예. 못 먹고. 저희가 이제 그 고기로 우린 육수 이런 건 여기 들어가진 않고요. 덩어리로 된 고기, 네. 살코기를 의미합니다. 고기 구워 먹는 거, 뭐 아니면 뭐 쪄 먹는 거, 뭐 여러 가지. 네네. 네. 근데 고기를 끊었는데 뭔가 육수만 먹을 수 있으면 더 감질맛 날 것 같아요. 뭔지 알죠? 먹겠네죠. 그 향만 나는데 예. 들어오는 건 물이야? 맞아. 오마이갓이죠. 최악이죠. 자, 근데 찬반 의견이 나름 논리적인 하네요. 네, 콩이나 곤충을 드시겠어요? 하는 육회를 드시겠어요? 이거는 정말. 이건 극단 끝 아니에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혹시 곤충 드셔보셨어요? 저는 정글의 법칙 갔을 때 그 식사로 먹는 애벌리 같은 걸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때요? 이제 식용으로 만든 그 단백질 대체 밀웜 이런 건 먹어보지 못했는데 약간 비슷했어요. 예. 어떤 맛이었어요? 씹는 맛이 있고요. 네. 어떤 막 근데 뭔가 물컹물컹 같아. 물렁물렁. 그렇죠. 물컹하고 찍 나오고. 아, 진짜로? 예. 물컹 찍 그리고 분명히 나는 5등분을 입안에서 한 것 같은데 여전히 다섯 마리가 살아 있고. 아, 예. 아, 그렇구나. 한 마리였는데 다섯 마리가 된 느낌. 그리고 뱃속에 들어갔는데 이게 오전 내내 아침에 먹었거든요. 오전 내내 뭔가 향이 올라와요. 아, 그 향도 있어요? 예. 그 벌레 특유의 향이. 근데 다행히 막 그렇게 역한 향은 아니고 약간 파인애플 향 같은 느낌이에요. 아, 파인애플? 예. 과일 향이 나더라고요. 아, 진짜요? 과일 먹고 큰 벌레가 봐요. 뚱뚱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뚱뚱한 아. 친구였는데 그거 되게 귀한 거라고 아. 거기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오, 이걸 들으니까 한우 육회를 선택하고 싶은데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저 양떼목장 박살내지 않았습니다. 예. 한두 마리 정도밖에 안 먹었어요. 예. 그리고 콩고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아무리 요즘 시대가 좋아졌다고 해도 그 고기의 맛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물론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이 고기만이 주는 그 특별한 육즙과 우리가 좋아하는 향과 그리고 그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글지글 굽는 분위기. 그렇죠. 그런 것들은 콩고기가 채워주지 못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또 짜비 느낌이 나요. 짜고기 느낌. 아니 아나운서님 짜비라뇨. 짜고기 느낌이 나는 게 전 이거는 아직은 콩고기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봐요. 맞아요. 그냥 콩이죠. 예. 사실. 예. 콩으로 만든 뭐 짭. 짭고기 이렇게 봐요. 네, 살짝 이런 거요. 유사육. 학교 다닐 때도 고갈비 나온다고 하면은 좀 설렜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알고 보니 고등어였던 그 기억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콩고기도 고기인 줄 알았더만 예, 콩이잖아. 고갈비의 속은 그 인생의 그렇죠. 첫 경험 그거 아무도 못 잊거든요. 그러니까요. 전 아직도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짬 나온서 얘기 잘 들었다고 하신 분 있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재직기가 얼마나 긴데. 육성제와 짭성제 느낌이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아,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예. 자, 아무튼 내가 먼저 태어나는데 너무 유치하지 않나?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식비를 아낀다는 건 말이 되죠. 아, 근데 요새 너무 비싸요. 비싸요. 가격이 아,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또 혼자 나가서 드시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집에서 구워 먹기엔 또 너무 귀찮고 그러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콜레스테롤 부분은 이제 논쟁이 좀 있죠. 그렇죠. 저도 이제 좀 이따가 한번 피 검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한 지금 두 달 가까이 고기 위주로만 먹었거든요. 네네. 이럴 때 혹시 뭐 콜레스테롤이 수치가 올라가나. 근데 오히려 내려간다는 분들도 있어요. 아. 네. 왜냐면 살이 좀 빠지는 편이니까. 그것도 체질마다 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재보려고 하고 있는데 저도 작년에 건강검진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특이하게 복부 비만율이 정상이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 원래 아니, 그냥, 많이 먹으니까. 그냥 살짝. 그냥 사는데. 그냥 신기하지 않아요? 타고난 건강체질이에요. 네. 뭐 그런 느낌으로 콜레스테롤은 이제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저형처럼 먹으면 식물 먹어도 콜레스테롤 높다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음 후보. 네. 후보 2번, 술입니다.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어 마시면 취하는 음료로 소주, 맥주, 와인, 위스키, 막걸리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네. 찬성 의견으로는요. 한여름에 샤워하고 시원한 맥주 한 캔을 외면할 수 있나요? 왜 스트레스 받으면 술 먹는다고 하겠어요? 술이 없으면 스트레스 풀 방법도 없어져요. 맥주, 와인, 소주, 막걸리, 칵테일, 하이볼. 음식마다 어울리는 거 골라 먹으라고 종류도 이렇게나 많아요. 이걸 어떻게 끊나요? 반대 의견입니다. 술은 끊어야 건강해지는 거 아닌가요? 6개월까지 것.
금주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술은 맛이 없어요. 20살 때 소주 먹고 너무 맛없어서 놀란 기억 다들 있지 않나요? 술은 안주가 있어야 먹을 수 있는 최약체 사이드일 뿐. 이거 말이 마음에 드는데? 최약체 사이드. 최약체 사이드 음료일 뿐. 그렇죠. 그러니까 안주가 메인이라는 거죠. 이분은 저랑 비슷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 술은 그냥 음식을 넘기는 용도다? 그렇죠. 아, 그냥 뭘 제일 좋았어요? 아, 저는 사실 소맥을 가장 좋아합니다. 소맥. 네. 그렇죠. 안주랑 함께 먹을 때는 소맥만큼 맛있는 게 없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또 어제 요새 근데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주변에서 자꾸 위스키를 마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어제 위스키를 또 비싼 거를 같이 다 같이 좀 많이 마셨는데 네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음식이랑도 잘 어울리고. 아, 뭔가 성공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기분만 그래요. 아, 물론 소주잔에 온도락 해서 마셨는데 뭔가 성공한 것 같았단 소주잔에 말이에요. 소주잔에 온도락이면 그 정말 기분만. 아, 그런가요? 아. 그래도 많이 마셨는데. 부의 상징. 뭔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네. 나이든 사람의 술 위스키다라고 하신 게 있고. 입맛을 돋워주는 역할에 불과하다, 술은. 저는, 술 좋아하세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맥주의 시원함과 목 넘김은 정말 좋아하고. 아, 이게 찬성이가 첫 번째 이거. 네. 맞아. 한 취한 느낌을 샤워하고.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잘 취할 때까지 마시지도 않고. 네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취하기 좋은 술인 소주 이런 거는 잘 안 마시고. 아. 위스키도 마셔봤자 정말 그 게임하면서 약간. 아, 네, 약간 향만 느끼는 느낌. 커피 마시는 거랑 비슷한 느낌. 근데 맥주는 확실히. 정말 좋아합니다. 아, 네. 그 일 끝나고 딱 이렇게 퇴근 후 한 잔. 그렇죠. 퇴근하고 이제 딱 일부러 작정을 해요 이미 집에 가는 길에. 나는, 아 오늘 무슨 맥주? 나는 들어가자마자 맥주를 김치냉장고에 넣어놓을 것이다. 오. 네. 그리고 30분 정도 있으면 굉장히 시원해지거든요. 그거 다 씻고 나와가지고 그렇죠. 마무리로 딱 마시는 거구나. 네. 쇼생크 탈출의 그 장면처럼 일부러 일부러 그 얼음 버켓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거. 아, 근데 그게 하나 흘리면서 먹어요. 그거 알아요? 너무 시원하면 이렇게 흘리면서 먹는 거 알아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꿀꿀꿀꿀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쇼싱크 탈출에서 그거를 정말 잘 재현했어요. 그대로 현실. 예. 그런 장면 있었구나. 있어요. 쇼싱크 탈출 유명한 그 옥상에서 탈출하고 비 맞는 것만 생각나요. 아 그렇죠. 그 초반에 맥주 마시는 거는 이제 처음으로 일탈을 경험시켜주는. 아 예. 그렇고요. 자 다음 후보. 네. 후보 3번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이 녹아있는 음료수, 콜라, 사이다 등 종류가 다양하며 톡 쏘는 맛이 있습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느끼한 거 먹을 때 탄산 안 마시고 버틸 수 있나요? 탄산은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음식은 참을 수 있는데 탄산 음료를 못 끊겠어요. 액상 과당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반대 의견. 치과 치료 받는 순간 바로 끊어지던데요? 먹으면 자꾸 트름 나와서 중요한 자리에서는 곤란합니다. 탄산 음료는 탄산 빠지면 그냥 설탕물입니다. 너무 나약한 식품입니다. 라고 하시네요. 아, 그렇죠. 뭐 사실 탄산 빠지면 탄산 음료는 그냥 맞아요. 진짜 단물이죠. 양잿물이죠. 양잿? 저는 그냥 버립니다. 정말 과감하게. 아, 그건 맞아요. 탄산 빠지면. 어떻게 이거 살릴 방법이 없어요. 예. 아, 근데 사실 저도 액상과당으로 찐살이기 때문에 남미 같지 않습니다. 그게 커요. 네. 근데 제로 음료로 전환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그런데 예. 또 제로 음료에 중독이 되더라고요. 저도 제로를 거의 하루에 한 3캔 정도 마시거든요. 아, 저도 그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종류별로 마십니까? 아니면 하나로 갑니까? 아니, 원 음료로 갑니까? 아, 전 종류별로 마시죠. 종류별로. 네. 저 라임 맛 좋아하고. 라임? 네, 라임 사이다. 콜라? 아니, 사이다? 사이다? 그리고 뭐 다른 포도맛 이런 것도 다 제로로 다 나왔잖아요. 아, 웰땡스. 아, 그렇죠. 웰땡스. 그리고 얼마 전에 맷땡 커피에서 뭐 아이스티도 제로로 나왔어요. 맞아요. 그 손흥민 님이 모델이 그 프랜차이즈. 그거 김풍내 그 어디 거기 갔더니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김풍내가 아니었나? 아무튼 마셨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요새 너무 많아서 좀 그런 거에 중독된 것 같아요. 너무나 옷카페 아니고요. 네. 옷카페는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옷카페에서 가봤어요, 그리고. 이 후보에는 그러면은 제로 음료는 없는 거예요? 제로 음료 포함인가? 포함해서 해야죠. 네. 그럼 많이 달라지는데. 아니 저는 뭔가 밥을 먹잖아요. 탄산 음료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맞아요. 한식이, 아 맞는 말이었나요? 한식이 진짜 콜라랑 너무 잘 어울려요. 아, 맞지. 환상적입니다. 그 빨간 캔 좋아하세요? 검은색 캔 좋아하세요? 콜라?
그 북극곰 좋아하시면 그 태극문이 좋아하세요? 아 북극곰이죠. 아 진짜요? 네. 제로도? 그럼요. 네. 제로는 좀, 좀 이제 라임이나 이런 과일향 때문에 저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 저요. 저는 약간 그 진성파구나. 빨간색 근본주의자여가지고 탄산 좀 세고. 예. 아, 더 시원한 맛. 쏘는 맛. 아 맞지 맞지. 이상하게 중국 가면은 그거 탄산 좀 약한 거 아시죠? 아 그래요? 예. 중국에선 달라요? 좀 밍밍해요. 어, 왜요? 모르겠어요. 그 나라 특성에 맞춰서 탄산을 조금 조절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확실하게 때려놓은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하게 빨간 게 마시면 빨간색 하면서 목 불태우는 느낌으로. 네. 아 빨간 걸 좋아하시는구나. 네, 저 올림픽 중국에 갔을 때 되게 항상 그거 마시면서 여기는 왜 이렇게 좀 함량이 부족한 느낌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마다 또 다른데요? 네. 자 그러면 다음 후보. 네 후보 4번 빵입니다. 토스트, 도너츠, 베이글 등이 있죠. 밀가루를 포함한 곡물가루를 반죽해서 굽거나 쪄낸 음식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햄버거, 샌드위치, 조각 케이크, 모닝빵, 도넛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해서 끊을 수 없어요. 빵을 어떻게 끊어요? 2주 끊었는데도 지금 성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빵은 끊으면 피부는 좋아지지만 성격이 더러워져요. 어 이건 지영씨가 남긴 댓글입니다. 아, 그 곱상자 지영씨가. 꼭 살 안 찐 사람이 이렇게 남기지? 죄송합니다. 댓글만 봐도 믿죠? 댓글 미워요. 아,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겠어요. 식이 질투가 아니라 그냥 그냥 느끼는 거예요. 네, 빵을 끊으면 피부는 좋아지지만 성격이 더러워져요. 네. 요즘 뭐, 빵을 끊었나? 솔직히 지영씨 얼굴이면 성격이 더러워도 괜찮아요. 요즘 빵을 끊었나 보네요 지영씨가. 요즘 말투 보니까 아 그래요? 조금 그 거칠거든요. 빵 끊었나 봐요. 네. 빵은 밥을 대체할 수 있는 끼니 역할도 하고요. 입 심심할 때 먹는 간식 역할까지 가능해요. 반대 의견입니다. 지독한 빵순이인 여친이 빵만 먹자고 해서 너무 괴로워요. 6개월 끊기 오히려 좋아요. 빵은 소화가 잘 안 돼서 많이 먹으면 더부룩한 느낌이 옵션입니다. 아.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고 식감이 좋고 예쁘다는 이유로 작은 빵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안 먹게 됩니다. 가성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구운 과자류들이 진짜 비싸잖아요. 그렇죠. 막 2만 원 거에 3천 원. 맞아요. 근데 너무 맛있어. 이게 기가 막히죠. 좋아하세요? 구운 과자류? 아 정말 좋아하죠. 아 저는 휘낭시에 까눌레 이런 건 직접 만들어 볼 정도로. 만들어서? 아 너무 맛있어요. 어 언제 가져옵니까 그러면? 아니 만들 줄 알면 베테랑에서 기본 자동으로 나눠 먹는 거죠. 아 정말 알겠습니다. 제가 또 휘낭시에 마들렌 이쪽을 거의 쌓아놓고 먹거든요. 아. 아, 근데 눈빛에서 너무 진심이 느껴져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휘낭시에랑 마들렌 그 위에 하얗게 눈 쌓인 것처럼 덮어놓잖아요. Yes. 그게 뭐죠? 그 재료가? 설탕 파우더. 아, 슈가 파우더예요. 네, 근데 설탕이라기보다 어쨌든. 근데 그렇게 맛은 안 나지 않아요? 아, 근데 그 윗 앞니로 그걸 깨고 들어갈 때 그 쾌감이. 그 마치 그 인제 빙어 축제에서 얼음 깨고 빙어 낚는 느낌과 비슷하더라고요. 아, 그 크림브릴레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니 크림브릴레랑은 또 달라요. 아, 크림브릴레는 좋지만 어쨌든 그 휘낭시에게 눈 덮인 그 느낌, 그 녹차 모양으로 덮인 것, 녹차색으로 덮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단 거 안 좋아하신다 했는데. 아, 휘낭시에랑 커피 조합은 환상적이죠. 아, 그렇죠. 예. 맛있겠다. 자, 어쨌든 A조 고기, 술, 탄산음료, 빵 중에서 가장 끊기 힘든 음식 월드컵. 아. 예, 4강에 진출할 후보는 뭐가 될까요? 일단 끊기 쉬운 걸 골라야 됩니다. 반년간 뭘 끊을까요, 일단? 일단 오빠랑 저는 술은 괜찮지 않을까요? 맥주 한 캔 정도는 뭐 그거 대신 콜라로. 논알콜 맥주 마셔도 되고 이런 거 안 되죠? 아, 그 느낌이 있구나. 예. 저 술이 그나마 쉬울 것 같아요. 네, 여기 네 개 중엔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저도 맥주를 그때 회식 때 마신 거 말고는 제대로 지금 몇 달째 안 마시고 있는데. 아, 진짜요? 네. 논알콜도 안 마시고 있습니다. 오. 대신 위스키를 마셔요. 네, 위스키는 조금. 아, 아. 위스키는 진짜 괜찮은 거예요. 너무 마시고 싶어서 마신다 이런 느낌보다 참자라는 느낌으로 다른 걸 먹는 바에는 요거 살짝 한 잔하고 자버리자. 아니 근데 저 어디서 봤는데 뭐 하루에 와인 한 잔 같은 거 건강에 좋다고 막 이랬어요. 하,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렇게 아,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통 병으로 마셔요. 아, 막, 그래. 아 그렇구나. 코크 따면서 한 잔은 건강 와인이야 이랬는데 아. 보통은 엄청 마셔요. 아 그렇구나. 예. 코르크로 막아놓으면 맛도 약간 변하거든요. 잔이 클 수 있어요.
자, 술 일단 그러면 뺍니까? 네, 술은 빼시죠. 야, 이거 주당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오히려 6개월 동안 술을 끊는 선택을 하겠다. 탄산음료랑 술의 대결에서 탄산이 이긴 거죠. 네. 아, 나 탄산 못 끊겠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6개월 동안. 근데 저는 그거 아세요? 그 맥주 같은 거, 소맥 이런 거 시원한 맛이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시원함이 저는 항상 원샷을 하게 만든 이유가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미지근해져서 싫거든요. 네네. 조금이라도 미지근해지는 게 싫어서 그냥 차라리 내 뱃속에 다 넣어버리죠. 시원할 때. 예. 근데 요즘은 그 보냉잔이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보냉잔이 미래 기술이에요, 그것도. 그렇죠. 예. 아니, 안 미지근해져요. 오. 그럼 계속 그렇게.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거예요? 깜짝 놀란 게 그 콜라랑 얼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그 제가 배텐 출근한 다음에 집에 가면 얼음이 그대로 있어요. 아, 진짜로? 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진지하냐고. 아니, 이건 미래 기술에 대한 건 얘기는. 인생을 바꾸는 건데. 진짜 안 녹아요. 예. 거기에 맥주 이렇게 담아놓고. 거기다 맥주를 담아놓으면. 끝까지 시원하게. 한정입니다. 예. 무슨 나사 연구원 표정이야.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자, 고기, 탄산, 빵 중에. 아. 근데, 뭘 놓고 갈 겁니까? 아, 근데 저는 6개월 동안 고기를 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영양적인 면에서도 맞죠? 아니에요? 왜냐면 빵을 끊는 게 낫지 영양적인 면에서 아니야? 고기를 끊을 수 있어요? 아, 여러분 고기를 끊을 수 있어요? 고기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챙겨 먹어야 하는 거예요. 빵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영양적으로도 그렇죠. 조금 밀릴 수 있다. 아 그렇죠. 빵은 그리고 끊으면 여기 지영 씨가 댓글 남겼잖아요. 피부도 좋아지고 붓기도 빠지고. 하지만 고기는 건강하게 살도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지영 씨는 그 배텐 하는 날은 빵 좀 드시고 오시고. 빵의 종류가 이제 많다는 것 자체가 후보상 약간 아. 스스로 불리함을 드러낸 것 같아요. 아. 예. 토스트, 도너츠, 베이글 뭐 등등 케이크 막 이런 식으로 아. 총동원하는 거 보니까 지금 연병장에 다 집결시켜봤자 결국은 고기한테는 안 된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으면 뭐다? 탄산음료 자동으로 따라오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고기와 탄산음료는 같이 가야 된다라는 주의입니다. 일단은. 아, 주문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것도 그렇고 네. 지금 이 아, 같이 가야 된다. 네, 상황에 진출할 때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데 아, 근데 또 고깃집들은 참 센스 있어요. 그죠? 꼭 탄산음료를 한두 개씩 넣어줘요. 그렇죠. 네. 안 시켜도 그리고 리뷰 이벤트도 많이 해주시고 탄산음료. 빵. 오늘 케이크 드실 거예요? 어, 케이크를. 아, 또 6개월 안에 생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케이크. 그냥 소원만 비세요. 예. 케이크 버릴 거냐고 하십니다. 아, 먹어야죠. 예. 아, 근데 오라버니는 빵을 빼실 수 있으세요? 아, 근데 저도 빵을 생각보다 많이 좋아하거든요. 진짜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저도 좋긴 해요. 예. 근데 뭔가. 근데 저는 약간 괘씸죄가 있어요. 무슨 뭐가 괘씸한 괘씸한 부분을 하나 발견했어요. 네네. 고기는 아직은 그래도 물가와 견조 볼 때 네. 조금 그래도 발맞춰 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렇죠. 같이 올랐다. 빵은 물가 오르기 전에도 비쌌어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진짜 비싸긴 해. 외국만 나가면 빵이 이 가격이 아니고 더 맛있는데 맞아, 맞아. 우리나라는 왜 빵이 이렇게 비싸지? 맞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빵집들의 어떤 그 뭐 뭐랄까 가장 점유율이 높은 그쪽이 일단 기본값이 비싸니까 그 장인정신으로 만드는 동네 빵집 있잖아요. 그런 데는 훨씬 더 비싸요. 맞아요. 네. 빵집만 가면 3만 원 그냥 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산, 막 두세 개만 사도. 정말 부자들만 먹을 수 있는 게 빵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전 빵집이 유명한 게 케이크가 그렇게 양이 많은데 좀 가격이 싼 편이거든요, 맞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더 유명해진 거지. 대전은 정말 자부심이 있는 도시예요. 그렇지. 네. 어, 그거 먹고 싶다. 거기 다 튀김 소보로만 드시는데 거기 지금 빵 떨어뜨리는 분위기였는데 변으로 가면서 되게 싹 빵이 올라오네요. 아 맞네. 아 거기 티소구마 좀 드셔보세요. 그 고구마 아, 맛있거든요. 아 맞네. 야 이게 뭔가 비난으로 가려다가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아 이렇게 누군가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죠? 아 누군가는 이걸 망가뜨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지키고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조커와 다크나이트. 야, 아... 대전에서 멱살을 잡고 올리네요, 이거. 아니 근데 탄산음료는 뭔가 내 옆에 있는 동반자 느낌인데 빵은 동반자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탄산음료가 없는 삶은 저 상상할 수 없어요. 고기는 제끼고 탄산이랑 빵 한번 붙여볼까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고기가 1등인 건 고기는 동의하시죠? 일단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고기는. 2위가 어렵네요. 아... 탄산. 탄산. 빵의 종류와 탄산의 종류로 가면은 근데 봐봐요. 빵이 고기 먹고 밥 시켜 먹고 물로 마지막을 이렇게 해? 입을? 아 느끼해. 아 진짜 너무 넘어올 것 상상하기 같아. 싫어. 물과 기름은 더군다나 서로를 씻어주질 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입안이 너무 그러니까. 오일리해요. 나는 입안에 있는 뭔가 그 기름을 아, 씻어버리고 싶은데 그 물을 마시면 기름이. 걔네들은 놔두고 배만 그냥 불러요. 정확하십니다. 예. 진짜 이 입을 씻어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탄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김칫국은 얼어 죽었냐라고 하십니다. 김칫국이요? 김칫국 마시면은 탄산 더 필요해요. 그렇죠. 매콤하니까 마지막 달달한 탄산음료로 딱 이렇게. 양치를 하라고 하시면 있고 누가 몰라? 이거, 뭐, 이거 다 먹고 양치도 안 하고 자는 사람인 줄 알아? 저희도 살 빼는 방법 다 압니다. 에?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알지만 못하는 거야. 아... 자, 일조터에게 맡길게요. 빵이에요, 탄산이에요. 뭘 살리고 뭘 가지고 갈 겁니까? 만약 화성 간다 내가. 아, 화성 간다. 6개월 동안 화성 떠나 있어야 돼요. 어, 그럼 빵이지. 아, 빵이? 뭐야? 아, 뭔가 에너지원으로서는 빵이지만 아니, 모든 걸 공급을 해줄 수 있어요. 아... 원하는 걸. 충분히 실어갈 수 있습니다. 화성 가는데 거기 우주정거장에서 불판이랑 고기는 구워 먹을 수 있고 일단 네. 일단 넣습니다. 예. 넣어드렸고 탄산음료를 무한리필로 가져갈 거냐 빵을 갈 거냐 탄산음료 하겠습니다. 야 이랬다가 지구 멸망하면 빵 기술은 이제 사라지는 거네요. 인류의 어떤 빵의 역사는. 아, 제 선택이 그렇게까지 되나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탄산은 높은 데서 먹잖아요. 마시잖아요. 네. 더 쏴요. 진짜 아, 맛있어요. 화성에서 마시면 더 시원하겠네요. 그거 궁금하네요. 진짜 우주에서 오, 어떤 맛일까. 진짜요? 제가 그 히말라야 갔을 때 히말라야에서 그 등반하셨어요? 아, 그 정상 공격은 못하고 어. 베이스 캠프까지 갔는데 오, 대박. 4000m 정도. 거기가 그 탄산이 진짜 맛있습니다. 거기서 팔아요? 팔아요. 훨씬 네. 비싸요? 딸 때 푸시익 소리 나요. 콕 소리 나고 오. 마실 때 막 진짜 목구멍이 두 배로 불타요. 대박. 예. 그런 데가 맛있는 건데. 맞습니다. 신기하다. 자 그러면 A조 1위 고기 2위 탄산입니다.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 아 탄산 그런 거 너무 돼지 같나? 아니 탄산 탄산 있어야 돼. 나랑드 사이다. 나는 그거 요즘 어, 그거 닥터, 닥터페퍼. 아 그것도 제로 있어요? 제로 있어. 아, 닥터페퍼가 웰치스보다 훨씬 맛있어. 그 식혜 제로도 나왔잖아요. 이번에. 아 그건 못 믿겠어. 어 근데 똑같아 맛있어. 아니 밥알이 씹히는데. 아 제로를 못 믿겠다. 아 맞다 맞다. 근데 뭐 몇 미리에 10칼로리 미만이면 제로로 표기해도 된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밥알 칼로리는 있겠구나. 병이야 병이라 하신 분. 왜 병이죠 이게? 나랑도 사이다 또. 대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월간 코너 먹방 월드컵 일주어터님과 가장 끊기 힘든 음식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A조에서는 1위로 고기, 2위로 탄산이 간택됐고요. 6개월 동안 절대 끊을 수 없는 것들. 자 그러면 B조 대결입니다. 후보 5번입니다. 군것질. 끼니 외에 더 먹는 과자, 초콜릿, 젤리 같은 간식을 말합니다. 어허. 찬성 의견으로는요. 피자가 먹고 싶으면 피자 맛 과자를 먹으세요. 라면 맛, 빵 맛, 바베큐 맛 등 다른 거 먹고 싶을 때 과자로 해결 가능입니다. 회사 탕비실에 채워둔 과자라면 공짜로도 언제든 즐길 수 있어요. 입이 심심해서 과자 같은 간식은 꼭 먹어줘야 합니다. 반대 의견입니다. 요즘 가격 보면 깜짝 놀라요. 후보 중 무게당 가장 비싸고 가성비 떨어지지 않을까요? 배는 안 부른데 살은 찌는 희한한 음식입니다. 후보군 중 순위 최하위 사이드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자는 제대로 배가 안 차서 음식이라고 하기 애매한 느낌이네요. 요 댓글 남긴 분이 아까도 계속 남겼던 거 아니에요? 뭐 최약체, 나약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불만이 조금 많으신 천하제일 무술대회처럼 평가하고 있어요. 전 드래곤을 아, 저... 최하위 사이드 음식입니다. 아 그러네. 아, 말투가 비슷하시네요. 그렇죠. 나약하다 과자. 무게당 가성비 이걸로 보면 당연히 아. 과자는 뭐 가볍죠. 그렇죠. 질소 예. 무게가 많으니까 또 무게로 본다. 야,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죠? 무성비. 예. 다들 날카로우세요. 그러니까 관점이 역시 다르시구나. 자, 바로 넘어갈까요? 아, 그럴까요? 네, 군것질은 뭐? 군것질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네, 없죠. 바로 탈락입니다. 아, 탈락 확정이에요? 네, 저 아예. 오, 의외로. 예. 자, 그러면 다음 후보. 후보 6번 커피입니다. 졸음이 오거나 각성이 필요할 때 마시는 음료로 아메리카노, 라떼, 모카, 카푸치노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로 26kg 감량하면서 다른 건 다 끊어도 커피는 못 끊겠더라고요. 살도 안 찌는데 끊을 필요 없지 않나요? 직장인의 피는 커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커피 끊으면 업무 효율이 낮아져서 사장님도 싫어하실 겁니다. 각성제 역할도 하면서 칼로리도 0이고 카페인이 걱정이면 디카페인을 먹으면 됩니다. 반대 의견입니다. 커피만 마시면 자꾸 화장실에 가게 돼서요. 어쩐지 안 먹게 되는 음료예요. 안 맞는구나. 커피는 차로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카페인 들어가는 차 종류도 많거든요. 전 커피 마셔도 잠만 잘 잡니다. 솔직히 이런 사람한테 커피는 무용지물이에요. 어허. 어허. 커피는 하루에 몇 잔 정도 드세요? 아, 그래도 한 잔은 꼭 마시는 것 같아요. 한 잔 정도? 네. 많이 마실 때는? 많이 마실 때는 그래도 세 잔 정도 마시고. 3잔. 저는 잠을 잘 자거든요. 어, 저도 그렇습니다. 아, 진짜요? 어, 역시. 아, 좋아하세요? 예? 아도 좋아하고, 뭐, 뜨아도 좋아하고, 사실 커피 종류는 다 좋아하고. 커피 좋아하시는구나. 예, 저는 거의, 오늘 사실상 우승 후보다. 아, 예, 진짜로? 이렇게 슬쩍. 아. 황표정사. 슬쩍 아. 한번 찍어봅니다. 저는, 예. 아, 그렇구나. 아, 기가 막히죠. 직장인의 피는 커피다. 아, 근데 이건 진짜 맞아. 꼭 직장인만으로 한정하지 않더라도 아, 그건 맞죠. 모든 현대인들의 피는 이제는 커피입니다. 채팅창에 서양 콩물이다라고 뭔가 말도 안 되는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아, 서양 콩물 프레임 설정하는 분 있어요. 서양 콩물에 불과하다. 와. 서양 콩물이라뇨. 이게 꼭 서양 거라고 볼 수는 없죠. 예. 그렇죠. 아프리카 쪽에. 아프리카 쪽에도 많고, 남미 쪽에 일단. 아, 아 그렇죠. 콜롬비아. 남미. 예. 그걸 서양으로 그냥, 우리나라만 아니면 다 서양이야? 예. 아, 근데 막 저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고양이가 싼 거에 불과하다. 아. 아, 그거 드셔보셨어요? 고양이 떡으로 만든 루악. 어, 드셔보셨어요? 마셔봤죠? 어? 안 마셔보셨어요? 네. 좀 달라요? 근데 이게, 비싸요 일단 어. 한 잔에 막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막 15,000원, 2만 원 이랬으니까 어. 근데 마시면서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아 그쵸 이게 진짜 고양이 똥인지 그렇다고 똥 좀 보여주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 제조 과정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고 믿고 마셔 고양이 옙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믿고 가는 거니까 어 그걸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 뭐 근데 저는 웬만한 커피는 다 맛있어서. 어. 예. 어, 프랜차이즈 중에 어디 제일 좋아하세요? 프랜차이즈요. 프랜차이즈 중에는 그 포비. 아 너무 그대로 말해버렸네. 포비. 포땡. 땡비. 땡비. 모르겠는데. 요즘 그래도 그 군데군데 있는 프랜차이즈. 아 진짜요? 예. 아니 저는 사실 제가 커피를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6개월간 끊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상상이 안 되긴 하네요. 6개월? 와 저는 그죠. 아니 우리나라 미팅 다 없어질 것 같은데 뭐 사무실에서도 다 없어지고 막 그러니까 저는 일을 못 할 것 같은데 제일 이거 힘들었던 게 군대 갔을 때 커피 안 주잖아요 일단 아 진짜요 네. 그 몇 주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 뭐 산모들이 애기 엄마들이 커피를 뭐 1년 혹은 2년도 못 드신다고도 하잖아요 수유 때문에 네네네 그 얘기 듣고 와 진짜 엄마는 위대하고 아... 그 커피를 깨달을 정도였습니다. 예. 이게 꼭 카페인이 아니더라도 커피의 향 그리고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첫맛 있지 않습니까? 네네. 차갑게 한 다음에 뭔가 그거를 입에다 딱 처음 댈 때 맞아요. 쭈압 할 때 그 느낌. 그거랑 뜨아 뜨아를 아침에 호록 할 때 그 느낌. 첫입이 기가 막히거든요. 아, 네. 그렇구나. 예. 엄청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저는 또 이제 카페인에 이렇게 민감하지도 않아가지고 잠도 잘 자고. 근데 이제 카페인 힘든 분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확실히. 밤에 카페인... 못 드시면 많고. 예, 네. 아침에 먹어도 밤에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렇게 심하게. 약간 그 너무 각성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맞다, 저희 취한 그 거랑 비슷하게. 축구 같이 하는 언니 중에 그 군인 언니 있잖아요, 깡미 언니. 예, 네. 카페는 아예 못 먹어요. 먹으면 과호흡이 와서 아예 못 먹더라고요. 야. 그래서 뭐 자양강장제도 못 먹고 그렇게 안 맞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특전사 출신인데도 오히려 카페인에 네네 맞아요. 그렇군요. 약점이 있었군요. 갑자기 왜냐면 그 세계 최강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약점이 있었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음 후보 네 후보 7번 면입니다. 밀가루나 쌀가루 등의 반죽을 가늘고 길게 뽑아내서 먹는 음식으로 라면, 칼국수, 파스타, 냉면, 국수, 짜장면 등이 있습니다. 종류부터 너무 막강한데요. 찬성 의견입니다. 면은 주식입니다. 파스타를 주식으로 먹는 나라도 있잖아요. 떡볶이에 쫄면사리, 각종 탕, 찌개, 전골에 라면, 당면, 우동사리 넣어야죠. 이제 여름인데 냉면 안 드실 건가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잔치상에 잡채는 필수예요. 라면 냄새 참을 수 있냐고요. 냄새가 사기예요. 반대 의견입니다. 불어 터지면 진심 맛없어요. 전 일부러 주문할 때 당면 빼달라고 하는 사람이라 면 없어도 괜찮아요. 이건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에요? 면 불 때까지 뭐 하고 있었다고 해요? 불어 터질 때까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불어 터지기 왜 냅둬요? 아니, 일단 열받지 않나요? 면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그럴 수 있죠. 이거 완전 반대를 위한 반대죠. 저는 당면도 빼달라고 하는데요. 쿵쿠. 뭘 먹는 거야? 당면에서 면을 빼면. 잡채에서 당면 빼면 뭘 먹는 거예요? 아 진짜. 채팅창에 진정해라 돼지야라고. 아,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다음 반대 의견으로요. 한국인은 밥만 있으면 돼요. 솔직히 면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빵이랑 비슷한 맥락인데 소화가 안 돼서 안 끌리는 음식입니다. 짜장면 먹고 속 더부룩한 경험 없으셨나요? 이때 탄산음료를. 그렇죠. 그 맞습니다. 예. 한국식 중국 음식들이 네. 중국집들이 다 이제 콜라, 사이다 이런 것과 환상의 궁합이죠. 맞죠. 예. 자 면 이건 빵만큼이나 이제 종류가 많죠. 맞죠. 그리고 동서양을 아우르는 면 문화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세계적인 음식이네요. 그렇죠. 완전 세계적인 음식이죠. 그것도 맞죠. 사실. 예. 밥보다 면의 종류가 더 많지. 면이 지배하는 나라가 더 많지 않을까. 아, 그럴 예. 것 같아요. 서양 쪽은 주식이 또 파스타라고 의견도 예. 주셨으니까요. 면을 끊을 수 있을까. 근데 보통 면 요리들이 좀 살이 많이 찌는 것 같아요. 많이 찌죠. 그렇죠. 이건 정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아. 근데 은근히 그 파스타류 중에서는 살이 그렇게까지 안 찌는 파스타도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통밀 파스타도 있긴 있는데 네네. 파스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듀럼밀. 맞아요. 네. 그게 뭔가 뭐야 흡수가 덜 되는 밀이라던데. 듀럼밀이 다이어트식이 된다. 맞아요. 그럼 제로 파스타도 이제 곧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로 라면. 오늘 네, 나올 것 같지 않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개발하면 무조건 돈빵성입니다. 제로 라면 나오는 날 다섯 개 끓여 먹습니다. 계란 다섯 알 빡빡빡빡빡 해가지고 곤약면 있다고 하신 분 있는데 아직은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아이 곤약면은 아니죠. 면에서 중요한 게 뭐세요? 면 하면 아니 사실 그 밀가루 향이라고 하는데 저는 면을 좋아하시면 그 밀가루 향을 즐기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곤약면이 따라올 수 없는 그 밀가루 튀긴 향 그렇죠. 그게 면의 맛이지 않나. 라면 먹을 땐 특히 맞습니다. 그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라면의 그 약간 그 빠마머리 이런 느낌이 이제 입술을 이제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비비고 들어가는 느낌. 아 입술을 자꾸 이렇게 치면서 그렇죠. 자극하면서 치면서 들어가는 그 면. 맛도 느낌. 자극되고 입술도 자극되고. 네네네. 자극적인 음식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후보 다음 후보 말씀드릴까요? 후보 8번 떡입니다. 일반적으로 쌀을 주재료로 하면서 떡볶이와 떡국에 들어가는 가래떡, 인절미, 쑥개떡, 백설기 등 이 포함됩니다. 찬성 의견으로는요. 여성분들은 소울푸드가 떡볶이인 경우가 정말 많아서 떡 끊기 쉽지 않을걸요. 요리에 떡살이 넣어도 맛있는데 이걸 어떻게 끊어요? 닭갈비, 곱창 어디에 넣어도 맛있는 최고의 재료. 떡은 요리도 필요 없고 그냥 가래떡을 조청에 찍어 먹기만 해도 맛있거든요. 음식계의 클래식.
반대 의견입니다. 떡이 살이 엄청 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떡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떡은 송편이나 떡국처럼 특별한 날 아니면 이미 안 먹고 살아왔는데요. 6개월 참기 쉽죠. 떡은 많이 못 먹고 남는 게 많아서 솔직히 처치 곤란일 때도 있어요. 같은 쌀이면 차라리 쌀밥을 먹지 라고 하십니다. 사실 다이어트 얘기로 가면은 오늘은 아예 월드컵을 하면 안 되는데 그나마 이제 가성비 다이어트로 보면은 이제 과자가 제일 가성비가 안 좋고 그렇죠. 떡볶이가 이제 혈당 올리는 거는 최강이죠. 그렇죠. 최강이죠. 예. 근데 제가 생각보다 떡볶이를 많이 안 좋아합니다. 아. 여자분들이 떡볶이를 진짜 최고로 꼽잖아요. 맞아요. 왜 그러는 거지? 베테랑들도 약간 어리둥절해하는 포인트예요. 어, 그렇죠. 여자들이 특히 떡볶이를 소울푸드로 많이 꼽고. 네. 그리고 저는 막 요리에 떡살이 넣는 거 안 좋아해요. 그 요리를 더 줬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속 시원한 얘기네요. 아, 닭강정 시킬 때 떡이 많이 오는 경우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저는 닭강정을 시켰는데 말이에요. 아, 물론 떡 넣어줘야 감사한데. 닭을 정량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떡을 서비스 느낌으로 넣어주셔라 뭐 이런 느낌이죠 저는. 이게 이문학 강좌 같은데 보면은 이제 큰 돌을 먼저 놓고 작은 돌을 사이사이에 이제 넣고 그 다음 모래를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강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하나씩 인생이란 토대를? 것도 사이사이 공간을 활용한다. 근데 그게 떡이 사이 공간이 있지 않아요? 맞아요. 닭강정들을 서로 떼어놓는 벽돌의 역할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떡이 은근히 그 닭강정의 밀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저는 그 닭강정이 큰 돌이라면 작은 자갈 정도는 돼야 되는데 떡은 그렇죠. 같은 큰 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형 무슨 학자 같다라고 하십니까? 설명 미쳤다고. 예. 자. 떡 좋아하세요? 저도 사실 남자분들이 좀 그럴 거예요. 여자분들에 비해서 떡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떡볶이도 보통 뭐 커플 기준으로 하면 약간 끌려가서 먹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럴까? 뭐 이런 정도 느낌. 여자친구한테 맞춰줄 때. 예. 그리고 뭐 그 매운 떡볶이 시켜 먹자 그러면 그래. 아, 화장실 가면 되지 뭐 이런 느낌이지.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와 미쳤다. 아. 와 매운 떡볶이 너무 먹고 싶다. 막 이렇게 되진 않죠. 그러니까 예. 왜 여자분들이 좋아하지? 저도 그게 별로 안 좋아해요? 남자들이 맞아. 이해를 잘 못하는 포인트이긴 합니다. 뭔가 매운 걸로 그것도 또 살밖에 찌지 않은 분들이 꼭 그래요. 어 맞아. 꼭 아, 잠깐만 내가 여기서 또 열받으면 안 되는데 꼭 좀 마르신 체형분들 여성분들이 예. 소울푸드가 떡볶이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예. 그분들은 내가 봤을 때 떡볶이 한 3개밖에 안 먹습니다. 소울푸드라고 하면서 어? 시켜놓고 남자친구 다 주고 어 네. 그렇지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막 거의 눈물 흘리면서 먹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제 먹고 있는 건 다예요. 그리고 예. 그런 분들은 내가 봤을 때 사이드를 안 시키시는 거지. 아. 저는 사실 여기에 튀김 찍어 먹고 순대 찍어 먹고 그게 더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주먹밥이나 순대 튀김 이런 거 같이 시키려고 그러면 시키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 나는 여기다가 그 어묵을 좀 많이 넣고 싶은데 아. 안 된다 그래. 그렇죠. 통제합니다. 그러면 진짜 떡만 드셔서 그런가 보다. 되게 열받아요. 그래서 은근히 이 떡볶이 주제를 놓고 남녀 갈등이 생깁니다. 아, 그럴 수 예. 있겠네요. 이제 확률적으로 여정분들이 더 좋아하시니까. 계란도 한 세 알 넣고 싶은데 삶은 계란 세 알 넣으면 좋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것만 드셔도 되겠는데. 그걸 왜 넣냐고 합니다. 아, 진짜요? 예. 진짜 깔끔한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맞나 보다. 기본 떡볶이 매운 거. 남자들보다 매운 걸 여자분들이 더 잘 드시잖아요. 평균적으로. 네네.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이제 화장실 가야 되고. 그리고 쪽킹 받는 포인트가 탄산음료는 또 입것이 많아요. 탄산음료 반드시 입것이 해야 되는 그렇죠. 타이밍인데 저 안 해요. 아. 이해가 안 됩니다. 신기하네. 떡 떨어뜨릴까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예. 군것질이랑 떡 떨어뜨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과자를 좋아 먹긴 하는데 막 자주 먹진 않는 것 같아요. 자주 드세요? 아, 저 뭐 있으면 먹는데. 아, 맞아. 있으면 먹는데. 있으면 먹는데 이제 보통 이런 대형마트 같은데 살찌기 딱 좋은 그런 공간에 가면. 아, 창고형 마트에서. 예, 그런데 가면 그 과자 코너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잘 안 가게 돼요. 가면 여기는 지옥이다. 예. 거기 가면 이제 통제 못한다. 끝장이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정말 남자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과자를 진짜 내가 먹고 싶다 이거는 보통 안주. 맥주를 간단하게 먹을 그쵸? 때. 편의점에서 맥주 네 캔. 원래 이제 한 캔만 마시고 끝내려 그랬는데 계산하는데 아 이거 세 개에 만 원, 네 개에 만 원인데요. 이러면 아 그럼 또 가져와야겠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져오면
아, 요건 안주 없이 못 마시겠는데? 이래가지고 결국 감자칩이나 몇 개를 좀 갖고 오게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결국은 2만 원 정도를 쓰게 됩니다. 화전 뭘 제일 좋아하세요? 저도 감자칩을 가지고 감자칩? 왔는데. 그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과자에서 이제 그 뭐야 비건이라고 하나요? 채식? 그러니까 감자칩은 정말 감자만 써서 뭐 그런 과자는 그나마 좀 건강하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 바나나 맛 과자나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그쵸.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조금씩 제로 쿠키를 먹고 있거든요. 그거 맛있어요? 맛있어요. 초코칩 쿠키인데도 제로 쿠키 이 먹으면서 말이 되나? 이러면서도 믿어요. 일단 믿자. 아. 네. 일단 믿고 가는데 이제 진짜 그 제로에 미친 나라가 되려면 카삭카삭한 과자를 칩 종류를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아, 카사바 칩까지 나왔는데 네. 그것도 조금 아쉽거든요. 좀 감자칩 맛을 좀 내는 제로 과자. 네. 모든 게 제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멘트 제로 배텐 어떠세요? 그러면 얼굴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얼굴만? 그렇죠. 채팅만 보는 거죠. 수입 제로. 자, 그러면 비조, 군것질, 커피, 면, 떡 중에 결론이 좀 쉽게 나나요?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군것질. 아, 저는 1등을 사실 면으로 뽑고 싶었는데 오라버니 반응 보니까 1등은 커피로 일단 뽑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빵은 떨어뜨렸는데 면은 1위급이에요? 아, 여기 4개 중에선. 4개 중에서. 저는 A조가 죽음의 조였다고 생각하고 아, 비조는 조금 쉬웠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어? 동의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그 커피와 면인데 네. 커피가 좀 앞서지 않나. 아. 예.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비조 1위는 커피, 2위는 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4강 대결인데요. 4강에서는 음료 대 음료 더비가 있어요. 탄산 음료 대 커피가 있고 아하. 고기 대 면이 있습니다. 아하. 뭐가 미리 보는 결승전일까요? 이게 와 탄산 대 커피 아니겠습니까? 탄산 대 커피가 미리 보는 결승전이다.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닌가? 그렇죠. 사실 그 먹는 음식보다 음료가 끊기 더 힘들 그러니까요.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음료는 아 야 물은 습관이 안 되고. 꼭 이런 탄산이랑 커피는 습관이 돼. 이게 바로 음식 챔피언스 리그가 돼버렸는데 아. 고기 대면 일단 가볼까요? 네. 고기 대면 4강전. 고기 대면. 예. 어떻게 하나 둘 셋해서 골라보실래요? 맞는지? 저희 만토하면. 네네. 그래요? 한번 통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기. 그냥 흡수돼버렸네요. 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면이 이렇게 허무하게 가는 겁니까? 아, 근데 영양면으로도 영양에서도 네, 고기가 낫고, 앞서고 그렇죠. 야, 면 이렇게 떨어지나요? 인류가 발명한 이 위대한 라면, 파스타, 아, 칼국수, 어머어머. 냉면. 냉면? 냉면도 있어요. 아. 물냉, 비냉, 그리고 또 그 뭐죠? 밀면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 냉면 위에 고기가 안 올라가 있다면 그게 완성형입니까? 아니죠. 라면. 아, 저 짜장면도 좋아하는데. 아, 짜장면도 여기 들어가는 거죠? 네. 아, 짬뽕도 들어가고. 야. 마라탕은 안 들어가죠. 면 안 넣으면 되니까. 그럼 괜찮아요. 마라탕으로. 마라탕이 그 정도예요? 전 너무 맛있어. 전 마라탕을 사실 한 번도 안 먹어보다가 그때 회식 때 잠깐 먹어봤어요. 맞아요. 아, 그걸로 먹어보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좀 마라 전골 느낌이어가지고 좀 다. 그렇군요. 특히 여자분들이 마라탕을 좋아하시죠. 맞아요. 그거는 인정합니다. 마라 수혈이라고 해요. 저희들끼리는. 아, 마라 수혈할 때 됐다. 이렇게 하고.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중독적인 매운맛이 요즘 제가 두부면을 많이 먹고 있어요. 네, 두부면 좋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맛있죠. 당도 많지 않고. 맞아요. 식감도 괜찮고. 예, 그래가지고 뭐 볶아 먹어도 대충 맛있고 아주 쉽게 먹었어요. 물만 그냥 버린 다음에 이제 그냥 씩 볶으면 맞아요. 맛이 괜찮아가지고 두부면 한 두 팩 정도. 괜찮죠. 예, 파스타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샐러드 그냥 샐러드 파스타처럼 해드셔도 맛있어요. 차갑게. 저 거기다가 계란을 부어버려요. 계란을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우니 파스타처럼. 아. 비주얼은 우니 파스타 비슷해지거나 예. 간은 어떻게 하세요? 간은 그 소금
좀 뿌리고 트러플 소금 한번 뿌려보세요. 전 다이어트 때 트러플 소금 그 방법이 있었네. 향이 소금이랑 후추랑 저는 마늘가루가 있어가지고 마늘가루를 괜찮다. 좀 이렇게 뿌렸거든요. 그래 마늘이 좀 들어가야 되긴 해요. 근데 트러플 가루도 한번 드셔보세요. 하나 배웠습니다. 아, 소금 트러플 소금. 예. 그럼 어떻게 고기 결정할까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면도 아쉽지만 저희 둘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만약에 고기 하나를 버린다. 하나를 버린다? 고기 판타스틱 포함하면 소, 돼지, 닭, 양인가요? 오리 양일까요? 오리예요? 양보다 오리다? 전 양을 더 좋아합니다. 양을 더 좋아해요? 네. 저도 양을 더 좋아하는데. 그러면 소, 돼지, 닭, 양 중에 예. 뭘 하나 버려야 된다. 소를 버리겠습니다. 어? 왜요? 뭐라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나마. 아, 네 개 중에 버려야 된다. 이거 뭐야? 왜? 이거 영화에서 끝까지 콤비로 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등에 칼 꽂는. 아, 그 정도라고요? 진짜? 몰카요? 아, 왜? 손을 버린다. 아, 힌두교 아니고. 아니, 종교적인 이유로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맛에 있어서? 아, 그러니까 가격 떠나서. 아, 떠나서 뭘 더 오래 먹을 수 있냐, 많이 먹을 수 있냐 면에서 저는 소고기는 막 그렇게 오래 먹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요?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럼 오빠는요? 일단은 배 터질 때까지 먹을 수 있는데. 아니, 약간 4개 물리는 게 뭔지 알아요? 네 개 중에 뭘 버리실 거예요? 아, 닭부터 버리죠. 응? 왜요? 치킨. 예. 네. 닭갈비. 네. 돼지가 전 1위고요. 저도 돼지가 1등이에요. 네. 돼지 1위고 그 다음은 저는 소. 아, 진짜. 아, 양이 있구나. 양부터 버리고. 아, 양부터. 양은 중동 출장할 때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쪽 양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죠. 다르죠. 아, 그럼 양을 버리시고. 예. 근데 양 소와 닭 중에서는 저는 같은 가격이라고 해도 닭부터 버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예. 아, 닭은 무궁무진한데 재료가. 왜냐면 소는 뭔가 구워 먹을 때만 맛있는데 닭은 튀겨도 맛있고 뭐 쪄도 맛있고 삼계탕처럼 푹 끓여도 맛있어요. 아까워서 못 튀기는 거지. 아, 그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소고기 튀기면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불고기 버려요? 불고기는 안 버리죠. 규카츠 약간 겉에 튀겨져 있잖아요. 아, 그게 그거 소예요? 소죠. 소를 버리면 안 되겠구나. 양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근데 돼지가 맛에 있어서 넘버원이라고. 아, 돼지는 생각해요. 정말. 저도 진짜 돼지가 짱이죠. 돼지가 진짜 최고의 생물이라고 봐요. 근데 닭이 있어야 계란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돼지가 짱? 만들어지지 않을까? 제로 달걀? 근데 좀 가능성 있다. 제로 달걀. 제로 달걀. 오. 자, 그러면 이제 음료 더비 탄산음료 대 커피의 4강전입니다. 일단 오늘 하루 지금 벌써 커피를 한잔 마시고 커피를 있고? 마시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집에서 이미 제로 사이다 한 캔 때리고 왔고 저는 이미 저의 입장을 약간 밝혔습니다. 아직 굳건하신가요? 저 커피. 탄산과 커피 중에 고르라 그러면 저는 커피를 장기간 강제로, 그러니까 제 자의로 끊은 적이 없어요. 네.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이후부터. 네. 탄산음료는 그래도 꽤 몇 달간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재료가 없을 때잖아요. 아니, 아니요. 재료가 있을 때도? 재료 있을 때도. 왜요? 예? 아니, 그러니까 안 좋을 것 같아서. 아, 왠지. 몸에. 아, 네. 그것도 맞지. 안 좋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커피를 계속 마셨는데 커피를 끓는 건 진짜 군대가 있을 때나 뭐 아니면 다음날 건강검진 있어서 뭐 이런 거 말고는 끊은 적이 없어. 그리고 건강검진 뭐, 전에도 끊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뭐 밤에 못 마시잖아. 그 내시경 때문에? 네. 커피는 좀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네요. 커피 대신에 무슨 자스민 티를 마시세요. 말이 됩니까? 그 의견 있었는데 네? 지금 댓글 됩니까? 무시하시는 거예요? 네? 커피 대신에 홍차를 드세요. 말이 됩니까? 디카페인도 짜증나요, 사실. 아, 진짜로? 네, 비슷하다 그러는데 다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제가 요즘 즐겨 마시는 것 중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커피 대용품으로 마시는 보리차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어떤 맛이? 그냥 커피랑 커피 맛인가? 근데 이제 가루로 돼 있어서 진하게 타면 커피 향이 더 나고
연하게 마시면 또 약간 커피 향 나는 물 같은 느낌. 그 물 대신 그럼 드시는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커피 대신. 아, 그러니까 커피 대신. 뭐 이제 임산부 분들 아니면 학생들. 왜냐면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보다 커피를 더 좋아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아마 그 보리를 약간 태워서 만든 건데 커피 가루랑 비슷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커피 대용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추가로 마실 뿐이에요. 커피는 커피고. 커피는 커피. 그거는 또 대용이니까. 네네. 그 정도다. 네네. 아,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팀원 중에 그렇게 카페인이 안 맞는 언니도 있고 카페인은 좀 호불호가 어쩔 수 없이 몸 때문에 몸에 안 받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탄산음료는 아이들도 엄마 몰래 마실 정도로 좋아. 몰래 어떻게 마셔? 엄마한테 돈 타 마셔야지. 그렇긴 한데. 아이들 돈 있나요? 아하. 사실 두 개 다 그렇게 몸에 좋은 것 같진 않지만 탄산이다. 아니 근데 아니 오라버니 왜냐면 이 밥을 먹고를 생각해야 돼. 커피도 당연히 좋지만요. 커피 마시기 전에 일단 콜라 한 잔은 마시고 커피를 마셔 더 맛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아니 뭔지 알긴 알지만 예를 들어서 회식을 했어요. 네. 근데 마무리로 탄산을 마시고 커피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탄산을 건너뛰고 커피가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고기로 이미 입이 느끼해졌는데 커피 향을 해쳐요. 그 입맛이. 그래서 탄산을 내린 다음에 입을 좀 깔끔하게 하고 나서 커피를 딱 때려야 이 카페인을 느끼면서 커피 향도 느껴지는 거고요. 하나만 좀 마시라고 하시면 돼요. 카페인 중독자 대 탄산 중독자. 사실 저는 둘 다 중독 수준이긴 한데 하나를 버린다면 라스트팡은 커피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라스트팡은 커피인 건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그 전 단계에 탄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저는 강건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탄산 커피는 없나요? 근데 뭔가 맛 없을 것 같지 않아요? 탄산 커피 아닌가? 예. 아예 깔끔할 것 같기도 하고 콜라 커피 맛이 있긴 하다고 하신 분 있는데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근데 아. 야 이거 근데 결론이 나기 힘들겠네요. 자 근데 커피는 커피냐? 뭔가 현대인의 필수품 같긴 합니다. 탄산은 필수품이라기보다는 맞지 고기를 안 먹고 밥 먹고 나서 탄산 없이 커피 마시면 입이 깔끔해지긴 하죠. 탄산 가죠. 왜요? 갑자기? 네? 갑자기 부질 없어졌다는 생각. 갑자기? 결승대진을 보니까. 아, 고기니까 네. 어차피? 예. 아니, 끝까지 최선 안 하실 거예요? 네? 골 때려 지금 해설하시면서 이렇게 한 경기 한 경기 소중하게 하셔야지. 역시 힘뺄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근데. 근데 커피를 끊으면 왠지 이 연애율도 낮아지고 더불어서 출산율도 낮아지죠. 뭔가 그게 무슨 상황이냐? 뭔가 데이트 코스 느낌. 아 커피를 마셔야. 아 예, 그런 거죠. 아 뭔가 이런 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잘 보여야 할 남자가 앞에 있다. 오빠 나 콜라 사줘보다 오빠 나 커피 사줘가 좀 더 덜 부끄럽다. 뭔지 알죠? 뭔가 좀 더 여성성을 어필하고. 우리나라 출산율 때문에 나도 탄산보다는 커피를 택하자. 아 뭔가 야, 그 느낌이 좀 대국적이네. 아 그렇지. 뭔가. 소개팅 할 때도 카페에서 많이 만나시잖아요. 아니 억지어터라니요. 기적의 논리라고. 아니 생각해 보시면 살짝 그렇습니다. 출산드라 음료는 커피다. 야 베텐러도 커피 다 안 마시나 보네. 어 진짜로? 탄산 가요? 커피 가요? 아니 커피 가겠습니다. 커피 결승 진출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카페를 했었네요. 그러니까. 커피 올렸어야지. 의리라도. 안 좋은 기억이었어가지고. 자, 결국은 B조 1위와 A조 1위가 결승에서 만나서 고기 대 커피 대진이 성사됐습니다. 자, 커피 올 만큼 왔네요, 그죠? 네. 진짜 매일 먹는 것 같은데요, 이 두 개. 어제도 그렇고. 고기는 뭐 사실상 맨시티,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이죠. 예. 어제 또 레바맨. 맨시티가 이겼잖아요. 예? 어제 또 맨시티가 이겼잖아요. 그 응? 맨시티가 이겼죠. 아, 예. 이겼어요. 지금 새벽에 반호쿠는 순간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슈팅한 거 막은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나서 비긴 것처럼 마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무슨 타입이? 이렇게 해요?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대행, 배성재 텐 가장 끊기 힘든 음식 월드컵. 자, 고기와 커피가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우승자를 일주호 터님이 발표해 주시죠. 가장 끊기 힘든 음식 월드컵 대망의 1위는 바로 고기입니다. 아, 여러분 귀가 좀 아프셨나요? 죄송합니다. 아, 결국 고기죠. 아, 그렇죠. 예. 이거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다. 우리도 한낱 고기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고기. 아, 그렇죠. 예. 우리도 뭐 같은 고기로서. 그렇죠. 네. 그렇죠. 인간은 고기 덩어리죠. 예. 뻔한 결말. 네. 예. 자, 이게 무슨 지지발언이냐고 하십니까? 자, 오늘 소개된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갈비 식사 이용권 보내드립니다. 뭐야, 스포가 됐었네. 아, 스포였네. 와, 커피가 우승했으면 이거 협찬처에서 굉장히 뻘쭘할 뻔했죠. 아, 우리 다행. 근데 저희 이거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또 이게 아름다운 마무리가 됐네요. 짜고 쳤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주작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유착이다. 자, 토요일 먹방 월드컵 게시판에서 먹방과 음식 관련 주제 추천도 받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참여를 해주세요.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뭐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가라는, 그렇죠, 유명한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고기로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 시간 나시면 고기 한 판 하시고요. 자, 또 일주어터님은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소등합니다. 양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사진 좋았습니다. 아. 고기 방향제? 귀가 안 뚫려. 어떡해요? 근데 텐션 높아지셔도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열심히 하는 느낌. 오히려 좋아. 안 들려서 크게 말씀하시는 건데. 귀 이렇게 해도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그 뭐야 티셔츠. 아 맞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언제가 MT 갈 때 입고 오셔야 돼요. 커피예요. 아, 뒤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1코 가능하게 했더니 진짜 1코 가능하죠. 먼저 입어주겠지. 자세요. 잘 맞네. 잘 맞네. 걸레 착용 중이라고. 아, 보여요 여기서? 아, 힘들다. 예인이 들어와.